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강태현이라고 합니다. 치료형 항체공학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4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포함한 감염질환, 암질환, 자가면역질환, 치매를 포함한 신경질환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 몸은 원래 방어기작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어기작을 우리가 면역계라고 하고요. 이 면역계는 또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장벽, 그래서 피부, 침투가 불가능한 장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특이적인 면역, 신속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방어벽을 뚫고 병원 기체가 이제 침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인식해서 즉각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면역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특이적 면역이 있죠. 그래서 기억 반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면역계에서는 이 면역계가 기억을 해서 장기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죠. 이러한 것을 면역학에서는 이제 어댑티브 이뮤니티라고 하는데요. 이 어댑티브 이뮤니티에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체액성 면역, 그래서 혈액과 림프액 등에 존재하는 항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항체에 의한 체액성 면역과 그 다음에 세포 매개 면역, T세포 등 이 세포가 직접 작용하는 면역계가 있습니다. 그 체액성 면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 구조를 보시면 Fragment Antigen Binding이라고 해서 항원을 인식하는 FAB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FC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B 부분은 실제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나쁘다고 생각되는 곳에 타겟팅하는 역할을 하고요. FC 부분은 이 FC들이 면역세포에 의해서 인식이 돼서 이 면역세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체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 부분 혹은 외부에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그런 병원체들을 인식을 해서 이 FC 부분이 노출이 되면 이 노출된 FC가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는 면역세포들에 의해서 인식이 돼서 기능을 하게 되죠.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한 역할을 크게 우리가 알려진 역할을 ADCC나 ADCP라고 합니다. 그래서 ADCC는 말 그대로 Antibody Dependent Cellular Cytotoxicity라고 해서 세포 사멸 기능, 혹은 ADCP, P는 이제 Phagocytosis라고 해서 식균 작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먹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체 공학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는 항체를 이용해서 치료용이나 진단용이라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이제 만들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게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체 공학을 할 때에도 우리가 FAB 부분을 엔지니어링해서 우리 몸에 어떤 타겟팅 하도록 유도를 하게 할 수 있고요. 또한 FC를 엔지니어링해서 이러한 항체의 기능을 엔지니어링하는 거죠. 더 반감기를 높인다던가 혹은 그 유용성을 더 높인다던가 이런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료용 항체공학 연구실에서는 첫 번째로 이 FC의 기능이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FC의 기능, 알려지지 않는 FC의 기능을 탐구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한 새로운 이 항체를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더 유용성을 높여야 되죠. 그래서 이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엔지니어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별화된 항체 공학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미래에 굉장히 유용성이 높은 그런 치료용 항체를 만들려고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치료용 항체공학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항체 신약 발굴 과정은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모방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항체의 개체군을 만드는 돌연변이 생성 과정이고, 두 번째는 그중 원하는 성질을 가지는 항체의 클론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별된 항체의 클론을 다음 선별 단계로 진행시키기 위한 증폭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단계를 반복하여 항체를 엔지니어링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 몸속의 항체는 몸속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에 결합하여 면역 반응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체의 특성은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성질과 면역 반응을 매개하는 성질 때문이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감염이나 암, 신경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치료용 항체의 목적입니다. 대표적인 치료용 항체로는
유방암 치료에 쓰이고 있는 트라스트 조합이 있는데 이 트라스트 조합이라는 항체는 종양의 성장과 관련된 HER2라는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엔지니어링한 항체로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FC를 엔지니어링하여 그 유효성을 증대시킨 마게툭시맙은 항체 FC공학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